안녕하세요. 액티 갤러리입니다. 와우. 오늘의 영상은 제가 다녔던 다녔었던 그 연기 학원에 대한 살짝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선은 제가 처음으로 S라는 연기학원을 다녔습니다. 자, 그 S라는 그 연기학원에서 뭐했냐? 제가 과연 학생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답은 나왔어요. 자, 아무튼 그 S라는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한 건물에 모반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문제냐? 소통이 문제죠. 요런 소통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거기 다녔던 선생님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수업에 관련된 이런 질들이 학생들 간에서 약간 불만도 더 엄청 많았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요 수업이 했을 때 다른 선생님이 했던 거를 요거랑 뭐라 그럴까 복붙 같은 느낌으로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는 답이 없어요. 비슷한 문맥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간 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었냐? 계열수마다 뭐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급일 때는 연기 기초만, 그리고 뭐라 그럴까? 한달 동안 뭐 대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막뭐 행동만 하라 그러고 막뭐 등등등이 있었어요. 수업에 관련된 게.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걸 원할까요? 아니죠. 빨리 연기를 배워서 나가고 싶은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연기는 빨리빨리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 그런 성장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깨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냥 쭉 올라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롱런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 중급 때는 뭐였더라? 뭐 매체랑 뭐 연극이랑 이렇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3개월은 매체만 배우고 또 나머지 3개월은 연극만 하고 일주일에 두번 나오는데 이게 될까요? 아, 물론 되죠. 그들의 학생들의 그 열정과 연습에 따라 요런 게 달라지죠. 그리고 고급일 때는 그 현역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와서 수업을 합니다. 왜냐? 그 초급과 중급일 때는 그 일반적인 연극영화과 출신들이 많이 가르치는데, 고급반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독님들이 오셔가지고 요렇게 수업을 합니다. 아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자의 시선과 감독님의 그런 시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뭐라 그럴까 문제점들이 뭐 복합적으로 쌓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터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락의 길로 떨어지죠.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요. 뭐 학생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위험해서 뭐안 간다고 쳐요. 근데 선생님들을 고용을 했으면 최소한 예의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통보 없이 그 다음에 제가 또 B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B 학원은 대표님이 원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대표님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 현역 근데 학생들이 또 불만이 있죠. 그게 뭐냐? 우선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뭐랄까 스타트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지는 게 조금 뭐 수업의 뭐라 그럴까 뭐 퀄리티라든지 뭐 질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조금 이제 초기 단계라서 그런 문제점과 그 원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만 오신대요. 그 현역에 배워 수업과 뭐 노하우와 뭐 등등등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오셔가지고 연기에 관련된 실기 실전에 관련된 그런 수업보다는 이론에 관련된 수업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빨리 배우고 빨리 필드에 나가고 싶고 뭐 그런데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그런 뭐랄까 운영 뭐 행정 그런 등등등등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강사들이 중요한 건데 이 학원의 특징은 뭐냐? 매체만 수업을 합니다. 매체에 관련된 수업.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연극 하시다가 오신 강사님이 있거나 또는 뮤지컬 하시다가 오신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공연 쪽에 계셨던 분들이 매체에 관련된 수업을 할수 있었을까? 라는 게 의문점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매체를 원하는데, 이 공연에 관련된 수업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었죠. 내가 공연을 하기 위해 이 학원을 다녔는지, 이런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저는 뭐 매체에 관련된 수업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둘다다 가능하니까. 요런 문제점 때문에 코로나와 원장님의 그런 스케줄 문제점들과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질, 그리고 강사진 그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냥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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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생들이 또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 아, 요게 제 생각엔 학생들도 되게 문제점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뭐가 문제점이 있었냐? 뭐 예를 들어 월화 하시는 선생님과 수목 하시는 선생님과 또 뭐냐? 주말만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었고,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가 이렇게 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숙제를 해와.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저도 뭐안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 시선에 제가 분석하고 제 시선에서 문제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 현재 다녔던 학생들에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장점과 단점, 아쉬운 점, 그리고 보완할 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왜? 사람은 관점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반의 학생들이 뭐 그만두거나 아니지 그만두거나 다른 반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학생도 있었고 조금 많이 신경 쓴 학생들이 조금 있었죠 거기에서는. 그리고 좀아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뭐 진짜 많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뭐 알바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고 뭐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고 뭐 아무튼 뭐 학원 그만뒀지만 그럼 뭐하러 연기를 배우려고 해요? 그냥 차라리 뭐 일이나 하지 뭐 직장 다니지. 되게 연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M 학원을 하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M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M 학원도 똑같아요. 뭐냐? 뭐가 똑같냐? 제가 맨 처음에 다녔던 S랑 퀄리티 수업에 관련된 시스템, 뭐 운영 체계, 뭐다 똑같아요. 뭐 3개월, 6개월, 3개월, 와 6개월, 36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월은 초급, 6개월은 뭐 중급을 해가지고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뭐 필드 나간다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똑같아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원장님께서 말했습니다. 그 M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S라는 그 원장님이 젊었을 때, 여기 강사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뭐라 그럴까 잘 배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잘 복사를 해서 그대로 자기 학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녔던 이제 학원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많이 빼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S라는 그 학원에서 이런 지침을 받았어요. 학생들 빼가지 말라고. 그리고 학생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좀 의문점이긴 하지만 그 당시는 아, 그렇구나. 뭐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성추행 뭐 성희롱 뭐 뭐라 그럴까 찝쩍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 M 학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구나. 아무튼 그 M 학원을 다녔는데 똑같았어요 수업의 질. 근데 아, 이게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똑같더라고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게 뭔가 다 똑같았어요. 빨리 연기 배우고,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빨리.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잘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서 그 건물이 잘, 지어질까요? 이것도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요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아무튼 요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학생들이 제 수업에 관련된 거를 되게 좋아를 합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은 뭐잘안 가르쳐주고 뭐 얼렁뚱땅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말로만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먼저 뭐야? 저는 말로 설명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몸으로도 표현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 맞게끔 다 알려줍니다.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S 학원에 다녔을 때도 수업도 이제 뭐 그런 피드백도 좋았고 그 B 학원 다녔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그 B 학원에서는 학생들 몇 명이 뭐 회사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뭐 촬영 나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그한 학생 그런 학생이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뭐 촬영이든 뭐든 다 일정이 끝나고 와서 다시 학원을 다니려고 등록하려고 왔는데 이 학생이 누구누구 선생님이 있냐 아마 저였을 거예요. 누구누구 선생님 있냐 계시냐 이랬는데 안 계신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아 그러냐 그러면 안 다닐게요 이렇게 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열심히 가르쳤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M 학원도 똑같았어요. 그런 피드백도 다녔었는데, 그런 피드백도 받았고, 근데 웃긴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 B 학원 빼고는 통보가 아무튼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M 학원을 다닙니다. 와, 요게 진정한 뭐라 그럴까? 요새 말로 2022년 요새 말로 빌런이죠. 와,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시스템 운영하냐면 웃긴 거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활동할 경우 7대 3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7대 3. 이 7이 어딜까요? 이 기업이죠. 그렇다면 3은 답 나왔죠. 그래서 뭐 아무튼 듣기에는 A 등급 맞은 애들 A 등급 한 학생들은 못 들어봤어요. 즉 뭐냐 B등급이 많다. 이 학원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제가 이 촬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점이 있냐? 복지라는 게 꽝입니다. 왜? 어떠한 건물을 대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곳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런 뭐인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유료로 바꿉니다. 근데 요런 유료에 관련된 주차는 웬만하면은 지원해 주거든요.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근데 수업이 기본 뭐 5시간 이상인데 그리고 동네 가까우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당연한 거지는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좀 의무점이죠. 그리고 대학원에서 조교 생활도 해봤는데 거기서도 그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시간 강사들. 그분들도 수업할 때 학교에서 뭐 2시간이든 뭐 4시간이든 주차에 관련된 거를 지원을 해줘요.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뭐 그런 커피숍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스벅. 거기도 건물 지원이 되는 뭐 되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 뭐 다른 커피숍에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근데 여기는 돈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뭐이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20세까지 다니더라고요. 약간 청소년 요 위주로만 한 학원인데 요게 문제점이 뭐냐? 부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차 끌고 오는데 그분들은 지원해 줄까? 요런 문제점이 있죠. 혹시 강사들한테 이렇게 개차반인데 안 그럴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몇몇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 학원을 어떻게 다니냐? 어떻게 붙었냐? 요 붙었다는 말은 또 웃긴 게 뭐냐? 오디션을 보고 이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오디션을 붙으면은 이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급을 나눕니다. A, B로 나눠가지고 C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A, B로 나눠가지고 A는 4년 동안 이 학원을 다니되 이제 수업 같은 거는 무료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B급이라는 이제 받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이 학원을 다니게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자, 이 2년이라는 돈을 한 번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생은 뭐 300도 있고 600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요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어딜 가나 똑같더라고요. 놀자판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근데 와우, 아름답죠?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바라는 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선생님도 엄청 많아요. 제가, 뭐라 그럴까? 저의 수업에 관련된 거를 되게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시에 관련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아,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받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수업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1시간을 할 것인지, 2시간을 할 것인지, 3시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입시잖아요. 폐가 인생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그 쪽에서 날라온 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뭐 교육 평가, 뭐 선생님의 평가, 뭐 강사 평가를 해가지고 폐를 인상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폐 인상은
개뿔!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 그럴까? 그 이유를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제가 이 피드백을 받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죠. 아무튼,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1시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1시간. 와, 이 1시간 가지고 연기든 춤이든 노래든 뭐든 될까? 의심스럽죠. 뭐 쉽게 말해 제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1시간 운영을 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쓴지 단지, 짠지, 매운지 요런 것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불만이 있더라고요. 좀 요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수업이 요일별로 진행을 하는데, 요일이 뭐냐, 쉽게 말해, 토일만 운영을 합니다. 토일만. 그렇다면은, 어떤 선생님은 이틀 다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하루만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아예 수업을 못 받고,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뭐,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선생님들이 18명이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줘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인기 순인지 모르겠지만 이한 선생님은 이틀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업도 기본 6시간 이상 받고 요런 것들 요런 게 문제점이 있죠. 과연 이런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선생님이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열받는데, 이런 것들. 우선 중요한 건 학원을 선택하실 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캐스팅 디렉터, KD가 있는 학원이 좀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이 시급이 인상이 되냐? 그대로 계속 쭉 가냐. 요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화상으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급도 올려주고, 뭐 숙도 많이 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했는데 다 거짓말.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어요. 요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합니까? 돌려줘야죠. 저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히 많이 많은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좋은 연기학원, 좋은 선생님, 뭐 그런 등등등을 많이 알고 계셔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양치기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께 큰 이득이 됩니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참고 정도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연습 많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자, 아자, 나자!